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 선생입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영 쌤입니다. 목소리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진영 쌤입니다. 진영 쌤과 오늘 해볼 영상 컨텐츠는 진영 쌤이 그린 거죠, 이거? 네. 이거 이제 중앙대 뭐였더라? 언제 나온 거죠, 이거? 중앙대 패션 디자인과 재현적 아니고 제안작. 네, 제안작. 수업 때 했던 제안작이고, 언제 나왔죠, 이거? 19년도? 19년도. 19학년도? 2019학년도. 학년도 입학생들입니까? 아니면 19년도에 나온 거예요? 나 모르겠다. 제 기억이 20년도 같은데? 작년? 아무튼 수시 주제예요, 네, 아무튼 수시. 제가 정정해서 네, 올리도록 하고, 일단은 저희 이거 보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 문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너무 오래돼서 그린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시물이 뭐죠? 제시물이 이제 네. 맥주가 들어있는 500ml 맥주잔이랑 맥주잔. 노트를 그리고 문이 들어간 빨간 넥타이. 그럼 이제 요 문제의 의도가 뭘까요? 교수님이 왜 노트과 맥주를 내셨을까? 이 출제 의도를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리면서 제가 파악한 의도는 되게 평소 네, 일반적이지 않은 질감을 표현하는 거를 좀 보고 싶어 하는 주제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금속이 나온 게 아니고, 노트그릇이 나왔고, 맞아요. 넥타이도 좀 그리기 어려운 패턴이 입혀져서 나왔고, 그냥 어려워, 미친 것 같아. 조금 어렵고, 이제 맥주라는 액체 표현이 사실 학생들한테 내기 적합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이런 질감도 좀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이제는 슬슬 일반적인 액체가 아닌 저런 거품 같은 그렇죠? 거. 네. 맥주 이거 그리기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채색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맞아. 그런데 학생들은 좀 이거 어떻게 그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그쵸. 하겠죠? 봤을 때는 좀 당황을 많이 하겠죠. 사진에는 또 거품, 또 이미지가 또잘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 사진 상태가 어떤가요? 사진 상태가 막 크게 나오진 않아요. 고화질로 막 큼직하게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평소에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한다, 인것 같고. 그렇다면 이 뜬금없는 세 개의 조합을 왜 줬을까요? 일부러 이렇게 줬겠죠? 좀 그리기 힘들다고 준것 같고, 일단은 맥주의 연출이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다른 노크룩 같은 경우 형태적으로 막 이렇게 특별하게 변형할 게 있는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또 반사가 뭐 심하게 되는 소재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주제는 맥주 자체로 연출을 어느 정도로 재밌게 할수 있는지 그런 거. 플러스 넥타이. 그렇죠. 이제 넥타이 연출하고. 맥주잔이랑 노크룻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완성된 이 그림을 보고 이 선생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도 그리면서 이제 합격작들도 많이 찾아보고 네. 했었는데, 일단 엄청 크게들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그리는 거저 개인적으로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주제부를 엄청 크게 그리는 거를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은 주제부에 보시면 위에 쪽에 잘려나간 큰 맥주잔하고, 네. 이제 아래쪽에 있는 작은 작은 맥주잔. 맥주잔하고의 연출을 메인으로 잡아서, 네. 이제 부어서 부어서 터지는 터진다. 그런 연출을 메인으로 잡고, 약간 회식 자리가 연출되기도 하던데. 약간 좀 수치가 느껴지는 연출. 넥타이도 보면 약간 춤을 추는 것처럼 연출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약간 소재 특성을 살린 거죠. 그렇죠.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약간 곡선적인 이미지가 또 확실히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중앙대는 크게 그리면 된다는 예? 건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혹시 이렇게 그치. 받아들이실까봐. 다양한 연출이 있겠지만 이제 저의 취향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그 정도의 출제 의도로, 출제 의도 및 이제 그린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의도? 디자인 의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려가는 과정 한번 지켜보실 건데, 일단 재생 누르겠습니다. 재생 눌렀고, 이게 아이폰 광각으로 찍은 건가요? 네. 제 핸드폰은 SE라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네, 또 연고작 찍으려고 또 하나 장만했습니다. 네, 지금은 또 열심히 또 종이 안 돌리시네요. 네, 이 종이를 돌리면은 보기가 불편해서 그 순간 돌리네.
다시 돌아와요. 아, 그럴 수 있죠. 이 정도면 뭐 보기 편한 네.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일단은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컬러. 네. 이 맥주 색깔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이거 보면서 아, 저 색깔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 그럼 일단 좀 컬러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떤 컬러 칩이 있는지. 네, 일단은 옐로 계열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제일 밝은 옐로 톤은 패스 퍼머넌트 옐로 썼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중간 톤 넣으면서 로우 원버너 번트 시엔나 계열로 네. 넘어가면서 양감을 이제 잡기 시작했고 네. 이제 노트를 칠하면서는 이제 얘가 채도가 조금 낮잖아요 맥주에 비하면은 네. 그래서 퍼머넌트 옐로 베이스로 잡고 이제 네. 로우 원버에 아이보리 블랙 섞어서 채도를 떨어뜨려서 채색을 했습니다. 아. 색채의 차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저 레드는. 네, 아, 레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외곽부터 일단 채도 낮은 거를 활용해서 채색을 네. 해놨네요. 그리고 네. 이제 포인트 주제부에 들어가는 색채는 아마 제 기억에는 브라이트 레드 패스하고 아. 아마 버밀리언 패스를 조금 섞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게 제가 또 신한화구에서 또 지원받고 계신 거 아시죠? 예, 그렇죠. 항상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알파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이거? 그 왼쪽에도 지금 계속 알파가 나오고 있는데 신한을 잘 안 쓰는 것 같네요, 저는 보니까. 저는 지원이 없어서 그런가. 아, 그렇구나. 네. 제가 또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선생님 하고가 따로 있진 않잖아요. 애들 그렇죠. 거의 주워 쓰시니까. 네. 버리고 간 거 주워서 쓰는 편이라.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틴트 미술학원인데 이게 아무래도 전국에서 많이 모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다른 학원에 있다 온 친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재료가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학원에. 네. 아무튼 그렇고 지금 보시면 좀 특이하게 뭔가 그냥 초벌 치고 바로 이제 생김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진행을 이제 학생들 시험 시간에 맞춰서 연구작을 제안작을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네. 보통 발색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주제부에 필요한 시간이 좀 많이 들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네. 주제부랑 전체적으로 이제 발색을 해놓은 다음에 네. 빨리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부터 제가 색연필로 완성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뒷부분을 미리 그냥 빨리 해버리고 네. 그냥 주제부 집중하려고. 그렇죠. 이제 남은 시간을 최대한 주제부에 쓸 수 있게. 아, 하기 싫은 걸 제일 먼저 하는 스타일이신 거고. 좀 귀찮은 거 싫어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이제 끝날 때 다 됐는데 이제 제출할 때 다 됐는데 안 중요한데 하고 있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좀 계획적으로 먹지 않습니까? 네. 네. 맛있는 거 좀 남겨뒀다 먹는 스타일도 있고. 그렇죠. 제일 빨리 먹는 스타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를 남겨놓고 나중에 먹으면 맛이 없던데 배불러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약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나중에 하면은 힘 빠져서 좀 못 그릴 수도 이게 저는 부주제를 나중에 하다 보면 부주제를 대충 하게 돼요. 아. 그래서 초반에 좀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제부는 대충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억지로라도 열심히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이제, 있는 네. 과정인 거죠? 물러날 데가 없는 거지. 그런 것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죠. 지금은 또 색연필은 이거 뭐죠? 프리즈마인가요? 예, 프리즈마 색연필 쓰면서 지금 주제부의 디테일 형태를 좀 찾아주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확실히 또 저랑은 또 과정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화이트를 좀 마지막에 찍는 편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같은 학원인데 채색 순서가 다르냐. 근데 그런 거를 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은근 많더라고. 그렇지. 그런 친구들에게 일침 한번. 일침. 근데 사실 저도 이 그림만 화이트를 먼저 찍었어요. 이게 왜냐면 연구작이라? 예, 연구작이라서 보다는 반짝거리는 게 좀 많으니까 좀 먼저 살리고 싶은 거지. 뭐 그런 것도 부분적인 계획 수정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먼저 살려놔야지 뭔가 기분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림이 빨리 완성이 될 것 같고. 아, 근데 이거 맥주 표현이 기가 막힌데요. 맥주 그쵸? 좋아하시는지. 맥주밖에 못 먹습니다. 아, 알스라서. 아, 저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또 생긴 건 또 엄청난 주당처럼 생겼지만 네. 심각한 알스입니다. 다행이네요. 이거 근데 이거 좀 궁금한데 이 네. 넥타이를 말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일단은 지금 점재로 노트를 혼자 쓰기에는 얘가 네. 색채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좀 육감 같기도 네, 하고 다양한
연출도 보여주면서 점재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고자 넥타이를 또 이렇게 말아서 썼는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포인트에 이제 강조점을 색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좀 약간 이게 점점점 풀려나가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 이렇게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뭐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일단은 요 그림 자체는 이제 아마 5시간에 맞춰서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네. 일반적으로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리기 양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넣고 싶어서 뭔가 추가를 했는데 네. 근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이제 많이 넣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조형의 원리만 깨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제안장만 보고 너무 많이 그려야 되는구나. 저 정도 그려야 붙는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상황도 상황이고, 그림이 네. 그린 거고, 또 이건 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그린 거기 때문에. 여유가 있진 않았어요. 다섯 시간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그건 몰랐네. 네. 이거는 그렇죠. 아무튼 다섯 시간에 뭐 이 정도면은 이거 안 뽑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 내 말은 네? 누가 안 뽑겠느냐. 영상을 안 뽑으면 그렇지. 이 정도 그렸는데 누가 안 뽑겠느냐. 뽑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무튼 잘 봤고 이거 좀 자주 좀 해주시죠. 네, 앞으로도 많은 영상을 통해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저기 신안하고 네. 좀 가득 좀 이렇게 올려놓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소개 한 번만 해주시고 어디 학원에 어떤 네, 선생님이 일단 저는 네 틴트 미술학원에서 입시반 전임 강사 맡고 있는 진영쌤이고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네.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